안녕하세요. 치대생 김실습입니다. 오늘은 치수치료 혹은 근관치료나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치과대학 보존과 수업 실습 때 사용하는 꿀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해요. 이쪽에서 등장합니다. 짠! 바로 이건데요. 열어보겠습니다. 아주 견고하게 잠겨있죠? 열어보면 실습 때 사용하는 자연치아들이 들어있죠? 바로 자연치아를 보관하는 통인데요. 다이소에서 3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약통이고요. 내부 파티션도 튼튼하고 파티션 사이에 식염수도 새지 않아서 치아 하나씩 넣어서 보관하고 번호별로 기억할 수 있어 편한 아이템입니다. 보통 큰 통이나 종이컵에 보관하는데 그것보다 분류도 훨씬 쉽고 안전하게 보관도 쉬운 꿀템입니다. 강추! 치수치료 실습 때 사용하게 되는 파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꿀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번호별로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게이츠 글리든버도 보이고 컷다운 니들도 같이 정리되어 있네요. 이렇게 실습 때 쓰는 파일들을 간편하게 꽂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요. 이 물건의 정체는 무엇이냐? 바로 다이소에서 2,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매직 스펀지입니다. 가로 11cm, 세로 21cm, 두께 4.5cm가 총 6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크기가 꽤 커서 함께 실습하는 친구들 6명이랑 같이 나눠 쓰면 되고요. 그럼 인당 300원 조금 더 드는 건데 개이득이죠.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하면 됩니다. 꺼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저는 이걸 제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썼어요. 정말 충분히 크거든요. 비교해보면 아실 수 있죠? 게다가 매직 스펀지 한번 꽂았다 빼면 파일에 묻은 잔사나 찌꺼기들도 깨끗하게 제거되기도 해요. 사실 이런 스펀지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파일 넣을 때 찌그러져서 모양 유지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. 이건 치워버리고 진짜 매직 스펀지가 정말 좋아요. 정말 짱입니다. 최고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